추악한 사진은 버려라. 졸업, 여기 1기 졸전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이렇게 그 졸전을 하면 그 많은 분들이 한마디씩 다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요. 몇 분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제 맨 처음에 사부님 한 말씀 대해서 한번 하시죠. 예. 네. 뭐 상황인 만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듬는 시간을 또 몇 개월 가졌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전시를 드디어 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전을 하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목도 높아졌고, 일단 안목이 높아져야지 사진이 되는 거니까 안목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서 마지막 마감까지 하는 공부를 했어요. 이제 남은 공부는 사진집을 내보는 공부. 사진집을 이제 한 권 내봐야지 말 그대로 태권도 초단이 되는 거니까, 태권도 초단에 이제 국가 인정 공인 태권도 초단이 되는 거예요. 1호 인정 공인 초단. 그 초단이 될 때까지 다 같이 함께 파이팅 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주로 참여해주신 그 작가분들, 6개월 동안 그 저희가 이제 방송 관계상 뭐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동안 열심히 님한테 이렇게 탈북을 당하신 분들의 소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듣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우님 뒤에 있는 대표작을 거신 이상환 작가님이 그동안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전시를 준비하셨는지 얘기 좀 듣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 김홍희 스승님의 말씀 이름 말씀하시고요. 네. 이상환입니다. 그동안 김홍희 스승님의 지도 편달 받아가지고 아마추어의 때를 벗긴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2루 졸전 마지막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궁금하시라고 제가 작품을 안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오셔가지고 작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래 보기 드문 그 수작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우리 착한 사진만 찍다가 그 미소촌에서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박광범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광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저희의 졸업 작품 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졸업 전시회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뭐 사진에 대해서는 잘 그냥 좀 밖에 나가면은 조금 누가 이쁘게 찍었다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제 사진이 단순하게 찍는 하나 선생님, 사부님 말씀처럼 직사가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신 사부님과 그리고 같이, 저하고 같이 호흡했던 모두 우리, 착사 일기 분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박광범 선생님은 그 민속촌에서 몇 명 안 되는 연간 회원권 보유자십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계속 그 민속촌에서 열심히 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냥 제가 총무를 하면서 가장 사진이 많이 변한 사람들 순서인 것도 같아요. 사실은 그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형도에 또 이제 꽂히셔가지고 한동안 형도에 열심히 그 틀어박혀가지고 형도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나라에서 형도 사진이 제일 많을 겁니다. 몇만 장 될 테니까. 예, 형도의 작가. 네, 안녕하십니까. 형도를 촬영한 정상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졸전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일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진을 와서 보세요.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하다 보니까 모든 분의 말씀을 드려야 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부분으로. 예. 저희 그 젊은 저쪽 사실 저희가 강의장에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영브라더와 올드브라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영브라더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나중에 상상해 보십시오. 영브라더의 그 기수, 그 판교를 찍은 김복원 우리 2기 총무의 그동안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교를 찍은 김복원입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 모든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돼서 그거에 맞춰서 좀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시하신 동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항상 그 있는 듯 없는 듯 저희 그 수업을 지켜주신 그 형님들 두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좀 더 잘생기신 관우형 윤관웅 작가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면도로 작품을 한 윤관웅입니다. 아마추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제 김홍희 선생님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한시도 사진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온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두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같이 오신 우리 동기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날에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상 시상식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기수분들도 사실 맨 처음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거의 책도 많이 내고 프로작가의 반열에 오르셨는데도 저희 수업에 와가지고 사진이 완전히 바뀌신 그 조성희 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책도 내신 조성희 선생님이 어떻게 6개월을 보냈는지 듣겠습니다. 아,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전시가 사진의 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 그 서울 수업에는 지방에서 많이 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지방에서 올 때마다 거의 한 번 올 때마다 1박 2일씩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진 하면서 많이 고생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 저희한테 좋은 사진을 만들어준 김원택 작가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택이라 합니다. 사진에 대한 갈망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왔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너무 얼어가지고 방송용 많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21분 들어오셨네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지금 사부님은 잠깐 밖에 계시고요. 저희들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유튜브에 다 공개될 거라서요. 예.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카톡이나 이렇게 그 메시지 창으로 내용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로 인터랙티브한 방송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기술을 더 많이 보강해가지고 다음 수업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강의를 이렇게 구글 미트로 그 중계를 하고 그 중요한 크리티 클립들은 유튜브로 계속 내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그 언택트 시대에 많이 저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내부에 계신 분도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이 지금 안 계시네요. 여기 그 얼마 전에 창립한 그 시옷이라는 차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리 사무국장님이 그 외빈으로서 참석해 주셔서 잠깐 축사 좀 듣겠습니다. 네, 1회 사진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좋은 전시를 해서 참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멋지네요. 와서 보니까 정말. 예, 오셔서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일기 중에서 왕언니로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주시고 밥도 참 많이 사주신 이옥희 작가님 여기 소감도 듣겠습니다. 착사 일기로서 사진이란 무엇이란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각과 철학을 담아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전체적인 저희 자평하면서 네, 사부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사부님은 위치를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갑니까? 앉으셔야 돼.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 착한 사진을 버리라 착사 서울 일기 회장 신종준입니다. 지난 1월 7일 이곳의 비운 갤러리에서 우리가 사진을 첫 강의를 시작할 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전이라고 하니까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올 때까지 이끌어주시고 세계적인 사진가이고 철학가이신 김홍희 선생님 총무직을 성실히 수행해 해준 적의 김용석 총무님 그리고 저희 작품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졸전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수고해 주신 이세현 작가님, 유정현 작가님 그리고 졸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를 하여 주신 조성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착사 일기 전시회에는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부산에서는 좀 뭐 오신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게 코로나, 경제 불황 등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자기 사진을 다 버리고 참 열심히들 노력해 주신 동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간 1000장의 사진을 찍고 5장의 사진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지금은 본인의 내면의 감성과 영감 그리고 서툴지만 철학을 심은 15장 아니 20장의 포트폴리오를 그때 구성하는 예비 사진 작가의 실력을 미리 하나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을 버려야 하는 당위성을 일깨워주고 작품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철학을 주입시켜 주신 김홍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한껏 한껏 자신만의 철학과 작품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사진가의 길을 저희는 걷겠습니다. 그가 끝이가 아니 이제 시작이다. 김홍희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진집단 이후 착사 일기 동기 여러분 작품 활동에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순서가 어긋났는데 제가 저희 착사 있기 전에 1회에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저희 총무님을 맡아주셨고 지금 작품 활동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서준영 작가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축사로. 예. 어이구. 잠시 제가 준영 씨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준영 씨는 이미 책이 사진집이 몇 권 나와 있어요? 세 권 나와 있어요. 세 권 나와 있고 전시도 많이 했고
명실상부하게 사진계에 얼마 전에 1호상, 저기, 대한항공상 1호상에도 최종 노미네이트 됐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냥 뭐,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 사진 작가가 아니고 아주 훌륭한 작가니까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시고. 네, 졸업 전시 축하드리고요. 네, 작품은 아직 뭐 못 둘러봤는데, 그냥만 봐도 뭐 아주 훌륭한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2007년도에 김홍희 선생님 모시고 네, 1회에서 수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1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작업 활동도 뭐 꾸준하게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졸업하시는 이 시점이 아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주로 이제 뭐 이런 자리에 쓰면 늘 그런 도복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얀 띠, 흰 띠를 메고 예. 그 손에 땀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뭐 정진을 하면서 그 피가 묻어가면서 뭐 갈색 띠가 되고 그 다음에 예, 빨간 띠가 되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검은 띠 초단을 받습니다. 그 초단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졸전을 마치시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예, 계속 에너지를 응축해서 폭발시켜 나가시면서 작품 활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품 활동 많이 많으실 텐데 힘드시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는 중계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거는 예, 저기 그 졸업생들이 이렇게 서부님한테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고 그래서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봉투설탄식. 한 말씀 하시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잘 찍어주세요. 예. 지금 방금 그 졸업생 대표 신종준 회장님께서 사부님한테 그 감사의 마음을 하얀 봉투로 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나오셔서 이건 사실은 감정 생업을 힘들게 해가면서. 유정원 작가님, 이세현 작가가 방금 하셨고요. 유정원 작가도 끊임없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계속 해주시고, 예. 예, 이렇게 그 막바지 이제 오프닝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대면서 사람들 조명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뭔가 하는 것 같네요. 저희들끼리 몇 명 안 되지만, 예, 사모님 마무리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이제 초보였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신기한 마음으로,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사진을 계속 하시면 훌륭한 작품집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반미태 선생님 작품을 수만 장 중에서 300여 장을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 다시 액기스로 한 4, 50장을 추렸어요. 이제, 그게 또 단집은 묶이게 되겠죠. 이미 80이 다 돼가시는 어르신도 파이팅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그 오프닝 행사를 마치고요. 잠깐 10분 정도, 축배 한 번, 예, 축배 한 번 드시죠. 축배는 조준. 정준이, 축배는 우리의, 앞으로 이런 일을 지금 도와주실, 오퀸 누나가 한번 대표를 한번 해보세요. 오퀸 누나 했어요. 건배사. 네, 이렇게 졸업 전시회를 이렇게 사진들을 걸고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1년 가까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는 의미로 이기자 하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걸로 오픈식을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자리가 정리된 이후에 저희가 오늘 모였으니까 진짜 한 달 만에 모여서 그래도 수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간단하지만 수업을 한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 축하 장소로 갈 겁니다. 10분 후에 다시 모여주세요.